구원을 받고 칭의를 받음으로써 신앙적으로 의로운 삶만 살고 있다는 착각을 했었습니다. 그렇게 내가 아직 내려놓지 못한 견고한 진을 아예 포기했다는 착각으로만 살았습니다. 아마 야곱과 비슷하게 살아온 것만 같았어요. 아마 야곱이랑 비슷하게 살아온 것 같았는데 내가 아직 많이 부족하고 구원을 받았지만 구원받은 사람처럼 살지 못한 내가 부끄럽게 느껴지기 시작했습니다. 내 영에 성령님께서 이끄셔야 하는데 습관적인 신앙생활 때문에 나의 자아가 계속 나의 영으로 들어오려고 했습니다. 그렇게 하나님이 야곱을 쓰시려고 나루터에서 천사와의 씨름을 하게 하시고 그래서 에서에 대한 두려움보다 하나님을 더 보게 되었습니다. 그게 좀 나랑 비슷했습니다. 이번 부흥회를 통해서 나의 자아가 깨져버렸습니다. 떨리네요. 아이고. 지금까지 내가 이렇게 서 있는 것과 독일에서 독일이란 땅에서 하나님께 보내주셔서 드레스덴 공대에 다니고 공부를 하고 있다는 게 모든 것이 하나님이 이끄신 건데 하나님의 은혜인데 이 세상 안에 있는 어두움 속에서 나는 나의 뜻대로 가려고 하고 주님의 부르심에 귀 기울이지 않았습니다. 내 이름의 뜻처럼 안예종이 예수님의 종으로 살지 못했습니다. 살았던 방식과 세상을 이기려는 병기가 하나님의 말씀이 아니었다는 생각이 들었습니다. 내 안에 있는 견고한 진들을 파하려면 주님께서 나에게 주시는 사명과 그리스도께 집중해야 했다라고 생각이 들었습니다. 그래서 이 소망 없는 땅에서 주님이 찾으시는 종이 되는 것과 주님을 온 마음 다해 예배하는 참된 예배자가 되는 것이 야곱을 베델로 보내시려는 것이었습니다. 그게 하나님의 마음이셨고요. 그렇게 나는 깨어졌지만 앞으로도 많이 넘어지겠지만 그리고 베델로 가는 길에 다른 곳에 정착할 수도 있습니다. 하지만 그럴 때에 하나님의 사랑과 뜻을 구할 수 있는 그리스도인이 되어야겠다는 생각이 들었습니다. 그것이 주님이 나를 빚으심인 것 같다라고 생각이 들었고 그렇게 주님이 나를 내 삶에 역사하셔서 나를 다스리시기를 소망합니다. 올해로 네 번째 리바이벌 드레스덴에 참여하게 된 것 같은데 간증도 네 번째인 것 같아요. 매년 하고 있는 것 같은데 그래서 내가 매년 이렇게 간증을 하면서 제가 간증했던 그때 느꼈던 그 은혜대로 했던 결단대로 잘 살고 있나를 다시 한번 돌아보는 시간이었던 것 같습니다. 이번 올해 리바이벌 드레스덴에서는 야곱을 통해서 저의 많은 모습들을 보게 하셨는데요. 제가 간증을 준비하면서 어떤 것들을 나눠야 할지 아까 목사님께서도 말씀하셨듯이 어떤 것들을 나눠야 할까에 대해서 굉장히 고민을 많이 했던 것 같아요. 그래서 그냥 사실에 입각하여 나누는 것이 가장 옳겠다는 생각을 했고 그 어떤 포장도 하지 않아야겠다는 생각을 했습니다. 그래서 올해 나누고 싶은 것은 제가 이번 리바이벌 드레스덴을 통해서 제 안에 믿음 없음, 약한 믿음을 보게 된 것 같아요. 제가 첫째 날 목사님께서 말씀하셨던 그 야곱의 모습 중에 그 꿈에 대한 꿈과 야망 그리고 이제 몽상 야망 그리고 사명에 대한 비전에 대한 말씀이었는데
그 첫째 날부터 저에게 충격으로 다가왔던 것은 나도 모르는 사이에 내가 사명이 아닌 야망으로 살고 있었다는 것이었습니다. 하나님께서 저에게 주신 비전이 있고 이 자리에 부르신 목적이 있는데 그 목적과는 반대로 살고 있는 저의 모습을 보고 또 제 힘으로 모든 것들을 해내려고 했던 그 하나님보다 앞서려고 했던 저의 모습들을 돌아보게 하시면서 제가 다시 한번 하나님 앞에 무릎 꿇고 나아가야 한다는 그 깨달음을 주셨고 또 다시 한번 생각하게 된 것은 제가 이 간증을 준비하면서 되짚다 보니까 2017년 1년을 다 돌아보게 하신 것 같아요. 근데 그 2017년의 1년이라는 세월 동안 이 리바이벌 드레스덴의 시간까지 하나님께서 정말 큰 그림을 그리신 거였구나라는 걸 깨닫게 됐습니다. 제가 그저 이 자리에서 깨달은 것이 그냥 내가 이 자리에 있기 때문이 아니라 제 1년이라는 삶 속에서 하나님께서 그려오셨던 그 계획들이 하나씩 이루어지고 있다는 것을 느끼게 되었습니다. 그래서 제 안에 그 죄인된 모습들을 많이 보게 하시고 내가 겉으로는 믿음 좋은 척, 신앙생활 잘하고 있는 척 살고 있었지만 정작 하나님 앞에서 해결해야 할 문제들을 해결하지 못하고 살았구나. 그리고 2017년 저희 이제 공동체의 목표였던 거룩함을 회복하라는 그 말씀을 되돌아보면서 그러면서 한 이찬수 목사님 또 설교 말씀을 듣다가 제가 그 인용하시는 구를 봤는데 거기서 게리 토마스라는 사람이 한 말이 있었어요. 거룩은 하지 않아야 될 목록들을 만드는 일이 아니라 만드는 것이 아니라 넘치는 그 영광의 물벼락에 흠뻑 잠겨서 열정적으로 그리스도를 닮아가는 일이라는 그 말을 들었는데 그 말씀이 생각나더라고요. 그래서 내가 뭐 말씀 더 읽고 기도하고 하는 것들도 굉장히 중요하지만 내가 어디에 중심을 두고 그러니까 더 하나님을 닮아가는 일에 하나님께서 원하시는 그곳에 있는 것이 더 중요하겠다라는 생각이 들었습니다. 그래서 이 간증을 준비하면서 또 2018년에는 내가 어떻게 하나님 안에서 살아야겠다는 또 목표가 생기기도 했고요. 정말 지극히 나 중심적인 이 삶에서 하나님 중심적인 삶으로 변화해야겠다는 그 마음에 결단을 주신 것 같아요. 그래서 물론 많이 부족하지만 하나님 앞에서 더 노력하고 내 연습, 내 공부, 내 삶을 열정적으로 사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을 닮아가는 일에 더 열정적으로 살아가야겠다는 결단을 하는 기도를 하게 되었습니다. 그래서 앞으로도 더 변화된 모습으로 또 더한 참된 그리스도인이 되는 그 길을 추구하면서 살도록 기도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네. 말씀을 통하여서 두 가지 깨달음과 결단을 했던 것 같아요. 첫 번째로는 야곱이 얼마나 치사하고 또 성격이 더럽고 정말 밑바닥을 보이는 사람인지 말씀을 통해서 이렇게 다시 보면서 위로를 받고 내게도 희망이 있구나 이런 공감을 한 것과 더불어서 하나님을 알게 됐던 것 같아요. 우리가 야곱을 보면 이렇고 정말 인간적으로 참 못됐고 비열하고 치사하고 자기중심적이구나 라고 우리는 판단하고 생각하지만 하나님은 야곱을 지으셨을 때부터 알고 계셨잖아요. 이런 성질의 기질의 사람이라는 것을. 그리고 그 성질 기질을 하나님의 힘으로 바꾸려고 하시지 않으시고 그 그대로 그 하나님의 비전을 이루어 가시는 것을 보게 됐을 때 참 부모의 모습을 다시 느꼈던 그 모습을 느꼈던 것 같아요.
끝까지 인내하시고 무조건적으로 야곱이 있는 그대로를 바라보시고 사용하시는 하나님의 그 참 부모의 마음을 첫날 그것을 말씀과 그 시간을 통해서 깨닫고 저한테 그동안 질문이 됐던 것들이 해결이 됐어요. 저는 이제 아이를 낳고 키우면 그 모성애라는 게 all you can eat처럼 그리고 all flagellate으로 뭐든지 다 이렇게 채워질 거라고 아니면 그것이 주어진다고 생각 약간 했던 것 같아요. 약간 자만했었고 그리고 나름대로 아이를 사랑으로 믿음으로 키우려고 노력하고 잘하고 있다고 생각했지만 저에게 늘 한계가 부딪혔고 그 한계가 부딪혔을 때는 제 안에서 해결할 수 없는 거였더라고요. 제가 해결할 수가 없었어요. 기도를 했지만 그 순간에 이겨내는 또 다른 힘은 저에게서 나오는 게 아니었더라고요. 이번 말씀을 통하여서 하나님의 성품을 하나님이 야곱을 끝까지 인내하시는 무조건적인 사랑에 저도 그것을 닮아가고 구해야겠구나. 그것이 내게 없었구나. 아이를 키우는 엄마로서 아이한테 뭔가 모르게 바라는 것이 있고 또 내가 이렇게 뭔가 하고 노력하는 것에 대한 보상을 받고 싶어하는 그런 심리가 내 안에 있었구나. 네, 그것을 놓고 회개했습니다. 그리고 둘째 날에 자아가 완전히 깨어져야 한다는 그 주제로 말씀을 전하셨을 때 똑같은 맥락의 은혜였지만 저한테는 더 깊이 제 삶을 보게 됐던 것 같아요. 오랫동안 하나님을 믿어왔지만 어떻게 보면 바닥이 있었고 또 내가 또 차분히 하나님을 성실하게 내 습관대로 믿어왔던 그런 모습들이 있는데 내가 나를 완전히 잊어버렸다고 내 자신이 없어졌다고 생각하며 바닥을 쳤을 때 하나님께서 오히려 더 강하게 나를 붙드시고 하나님의 길로 이끄셨던 것들을 생각나게 하셨고 제 습관대로 또 아니면 내가 어떻게 익숙했던 그 길로 가려고 하는 그 순간에는 물론 돌보심의 은혜가 있었지만 하나님의 비전에 하나님이 원하시는 그 길로 과연 갔었는지 그게 맞는 거였는지 돌아보게 됐어요. 곱이 지팡이 막대기 하나 들고 야반도주하고 생명의 위협을 느껴서 정말 밤낮을 가리지 않고 정말 죽을 힘을 다해서 도망치잖아요. 그리고 더 이상 도망칠 힘이 없어서 인생을 포기하고 싶은 마음으로 잠이 들었을 때 하나님께서 그 꿈을 통해서 야곱에게 원래 너를 지었을 때부터 내가 가졌던 비전, 꿈, 그리고 앞으로 이룰 것들, 너를 떠나지 아니하겠다는 하나님의 약속으로 그를 다시 만지시고 일으켜 주셨어요. 굉장히 아이러니했어요. 저는 제 성격으로는 내가 예배를 향하여서 사모하는 마음이 있고 그 자리에 가고 정말 간절한 마음으로 했을 때 하나님 예배당을 막 짓고 아니면 그런 물질을 드렸을 때 하나님이 참 잘했다. 내가 너에게 축복을 준다. 이게 아니라 오히려 잘못된 방법으로 자기 복을 채가지고 자기 생명의 위협을 느껴서 죽을 수도 있는 그 상황에서 오히려 하나님은 더 큰 축복으로 더 큰 은혜로 우리에게 임하신다라는 그것을 깨닫고 제가 간절한 소망이 있고 기도 제목이 있는데 그 부분에 대해서 내 자신의 익숙한 방법 그리고 내 기도의 모양 그것이 아닌 하나님이 하시기를 내 자신을 깨트리는 것이 가장 중요하다라는 것을 깨닫게 됐습니다. 그래서 하나님이 내가 원하는 시간이 아니고 내가 원하는 장소가 아닌 하나님께서 일하시기에 가장 적합한 타이밍에 일하시기를 제가
그런 배짱을 가지고 믿음을 가지고 기도 드리기를 원한다는 고백을 이번 리바이벌 드레스 때 했습니다. 네, 감사합니다. 예, 안녕하세요. 저는 이제 사귈래 우리의 이기준 청년이라고 합니다. 먼저 리바이벌 드레스덴을 통해서 이렇게 말씀과 찬양, 기도로 이렇게 은혜 받게 하시고 이렇게 생각보다 간증을 많이 못 해봤던 저에게 이렇게 간증으로 은혜를 나누게 하신 하나님께 감사를 올려드리고 싶습니다. 이번 리바이벌 드레스덴의 주제는 깨어짐 그리고 빚으심이라는 주제로 이제 야곱에 대해서 4일간 이렇게 이루어졌습니다. 말씀을 들으면서 저에게도 야곱과 같은 약한 모습이 있다는 것을 깨닫게 되었습니다. 하나님보다 제 자신을 먼저 내세우는 그런 강팍한 모습이 바로 그것이었습니다. 저는 보기와는 다르게 피아노를 치는 사람입니다. 다른 사람들이 피아노 치기 안 생겼다고 농민 후계자 같다고 그렇게 얘기를 많이 하셨던데요. 예, 보기와는 다르게 피아노를 치는 사람이고요. 그 다음에 그리고 저는 생각보다 굉장히 많이 교만한 사람입니다. 20살이 돼서 음대에 들어간 저는 어느 날 기도를 하다가 이제 하나님께서 저에게 물어보시는 음성을 느끼게 됐어요. 기준아, 너는 피아노가 아니더라도 나에게 온전한 찬양을 부를 수 있겠니? 라고 하나님께서 물어보셨을 때 이제 저의 대답은 아니요 라고 대답을 했어요. 물론 이런 재능을 주신 하나님께는 이렇게 항상 감사를 느끼고 있었습니다. 하지만 마음 깊은 곳에는 항상 내가 제일 잘할 수 있는 피아노로만 하나님께 영광을 올려드릴 수 있다라고 그때 그렇게 고백을 했습니다. 그리고 시간이 흘러서 군대를 갔다가 이제 군대를 제대하기 얼마 안 돼서 나다나엘이 복음을 전하다가 살갗이 벗겨져서 순교를 했다는 그런 말씀을 듣고 저에게 이제 문득 든 의문이 있었어요. 만약에 하나님께서 내 열 손가락을 만약에 가져가신다면 혹은 하나님께서 내 두 손목을 잘라서 가져가신다면 아니면 하나님께서 교통사고로 이제 내 두 팔을 가져가신다면 과연 나는 진정으로 하나님을 찬양할 수 있을까? 과연 나는 하나님을 욕하지 않을 수 있을까? 라는 의문이 들었어요. 그러다가 이제 요번에 리바이벌 드레스덴 셋째 날 때 이제 안창훈 목사님께서 좋은 성도는 나는 아무것도 아닙니다의 고백이 있어야 한다고 말씀을 하시는 것을 듣고 이제 그동안 제가 잊고 살았던 그 의문의 해답이 이제 조금씩 보이기 시작을 했어요. 그래서 그날에 기도할 때 만약 하나님께서 제 팔을 가져가셔서 제가 만약에 피아노로 못 치게 되더라도 이제 저는 무슨 방법으로도 하나님을 찬양하게 해달라고 그렇게 하나님께 그날 그렇게 고백으로 기도를 했습니다. 그래서 그날 하나님보다 내 손가락을 아니면 내 손목을 내 팔을 내 음악을 더 앞세웠던 저를 용서해달라고 회개하면서 그날의 기도를 했습니다. 물론 하루 회개했다고 제 교만한 마음이 하루아침에 없어지지는 않을 것입니다. 하지만 어느 주일날 때 이제 안창호 목사님께서 말씀해 주셨던 내 자신을 믿지 말라라는 말씀을 항상 기억하면서 죽을 때까지 예수님 믿을 수 있도록
주님께 겸손한 모습으로 나아가고 싶습니다. 세상에 이런 말이 있더라고요. 있을 때 잘해. 있을 때 잘해. 아마도 이 말은 하나님께서 저에게 해주시는 말씀이 아닌가 생각이 들어요. 주시는 분도 하나님이시고 거두시는 분도 하나님이시고 이제 그런 은혜로우신 하나님과의 사랑의 관계를 회복해야 한다는 말씀을 리바이벌 드레스덴을 통해서 듣게 하신 하나님께 영광과 깊은 감사를 올려드리고 싶습니다. 마지막으로 제가 제일 개인적으로 가장 찔려하는 성경 구절로 간증을 끝마치도록 하겠습니다. 너는 마음을 다하여 여호와를 신뢰하고 내 명철을 의지하지 말라. 너는 범사의 그를 인정하라. 그러하면 내 길을 지도하시리라. 잠언 3장 6절에서 7절 말씀. 아멘. 감사합니다. 앞서 누나가 네 번째 리바이벌 드레스덴에서 네 번째 간증이라 하셨는데 저는 세 번째 리바이벌 드레스의 세 번째 간증인 것 같습니다. 예, 벌써 독일에 온 지 2년이라는 시간이 지나면서 세 번이라는 리바이벌 드레스덴을 경험하게 된 것 같아요. 누군가 보면 짧은 시간이지만 제게 참 2년이 길었던 것 같습니다. 2년 동안 정말 많은 일이 있었어요. 사실 하나님을 알지 못했던 자로서 살다가 하나님을 믿는 자로서 그 길을 가는 사람으로서 살아가는 자가 되었고 몸쓰는 일을 하는 사람으로 살다가 입시준비생으로 머리를 다시 쓰게 되면서 참 힘든 삶을 살다가 학생이 되면서 머리를 더 써야 되는 상황이 오면서 좀 더 힘든 상황을 그러면서 참 많은 변화가 있었는데 참으로 감사한 삶을 살고 있습니다. 하나님이라는 말, 감사라는 말, 예수 그리스도라는 말, 교회, 성도, 형제, 자매님들이란 말 자체가 입에 나오지 못할 정도로 어색했던 단어였는데 이제 그 단어가 없으면 대화를 할 수 없을 정도로 그 삶이 제 삶의 일부가 돼버린 것 같아요. 그런데 사실 이번 리바이벌 드레스덴 때 오지 않으려고 했습니다. 사실 너무 힘이 들고 육체적으로도 힘이 들고 정신적으로도 좀 힘이 들어서 그냥 쉬고 싶은 마음에 오지 않으려고 했고 그래서 사실 예종이한테도 나 너무 힘들어서 못 가겠다 나 그냥 쉬고 싶다 라는 말을 했다가 사실 공부를 하고 있었어요. 하고 있다가 내가 지금 뭐 하고 있는 것인가 가야겠다라는 생각이 들어서 문득 갔는데 이번에 리바이벌 드레스를 통해서 느꼈던 거는 내가 너무 힘을 주고 있었구나. 잘해보려고 너무 힘을 주고 있었구나. 힘을 좀 놔야겠다라는 생각이 들었습니다. 사실 이제 저는 돈 많이 벌려고 독일 나왔었거든요. 저는 정말 많은 돈을 벌고 제 학력도 좀 부풀리고 그러려고 독일 나왔다가 이 교회를 통해서 하나님을 알게 되고 제 삶의 목표가 이제 돈을 많이 버는 게 아닌 준비된 자로서 하나님의 종으로서 하나의 일꾼으로서 잘 쓰임받기 위해서 살아가야겠다라는 그런 비전을 갖고 살게 됐는데 참 제가 어리석게도 비전을 갖고 살아갔지만 참 환경이 변하면서 또 학생이 되면서 또 그 비전이 야망이 돼버렸던 것 같아요. 정말 목사님께서 얘기해 주셨던 게 정말 마음에 와닿던 게 비전을 갖고 살았지만 그 비전을 갖고 잘 살아봐야겠다. 어떻게 해야 내가 이 비전을 이룰 수 있을까라는 생각에 열심히 하자. 남들보다 열심히 하자. 이런 생각에 정말 큐티하는 시간도 빼면서 사실 공부만 했던 것 같아요. 그러면서 어느 순간 내 비전이 야망이 되고 내가 그 야망을 이루려고 하는 순간 너무 힘이 들더라고요. 많이 힘이 들고 아직도 힘이 들고 있고 그래서 교회 드레스덴 리바이벌 때 나오지 않으려고 했는데 잘 나온 것 같아요. 정말 예종이 말대로 첫날부터 나오니까 은혜를 받고 내가 왜 힘들어하고 있었나 내가
내 비전을 야망으로 돌이키면서 내가 힘들어하고 있었구나라는 것을 깨달았던 좋은 시기였습니다. 그런데 사실 아직도 그 힘을 빼는 법에 대해서 찾고 있어요. 주님께서 참 감사하게 은혜로서 내가 왜 힘들어하고 있는지를 알려주셨지만 아직까지 그 방법에 대해서는 찾아가고 있는 중입니다. 그래서 리바이벌 드레스덴이 있고 난 후에도 제 삶의 변화가 그렇게 크게 없어요. 아직도 공부에 목매어 살고 있고 공부하면서 살고 있으면서 힘들어하고 있는데 그래서 사실 내가 이 자리에 지금 서 있는 게 맞나 내가 이 자리에 설 수 있을까라는 생각에 나오지 않으려고 했다가 참 이번 주에 감사한 일이 있어서 이 자리에 나올 수 있게끔 결정했습니다. 제가 지금 한국에 이제 교회를 다니기 시작하는 한 분이 계세요. 전도를 해서 교회를 다니기 시작했고 같이 교제를 나누고 있는 분이 계시는데 그분이 성가대를 쓰고 계시더라고요. 이제 교회 다닌 지 약 한 달, 하나님을 안 지 한 달밖에 안 됐는데 성가대를 쓰면서 성장해 가고 있는 모습을 제게 보여주는데 참 감사하더라고요. 그런데 그분이 이번 주에 저한테 전화를 해서 하신 말씀이 내가 과연 하나님을 믿을 자가 되나 내가 하나님을 믿을 조건이 있는 자인가 성경 구절을 문득 읽는데 나는 하나님을 믿을 수 없을 것 같다 그러니까 내가 하나님을 믿을 만한 사람이 아닌 것 같다 이런 말을 하더라고요. 그래서 얘기를 나누면서 했던 게 내 생각엔 이 세상 속에서 하나님을 믿을 수 있는 자가 과연 몇 명이나 될까? 우리가 정말 잘나서 우리가 정말 열심히 살아서 하나님이 주신 조건에 충족시키면서 우리가 믿을 수 있는 자가 몇이나 될까? 없는 것 같다. 우리가 잘나서 우리가 뭔가를 잘해서 하나님이 우리를 믿게 해주신 게 아니고 그냥 단순히 하나님의 은혜로서 우리가 이 자리에 설 수 있는 거고 하나님을 믿을 수 있게 된 것 같다. 나도 주일학교 선생님으로서 지금 저희 드레스덴 교회 섬기고 있지만 제가 절대 잘나서 그 자리에 있는 거 아니거든요. 정말 주님의 주신 은혜로서 나도 그 자리에 섬기고 있는 건데 그런 생각 가질 필요 없다. 우리 모두 다 못났는데 주님이 주신 은혜로 우리가 이 자리에 서 있는 거다. 잘하고 있다. 지금 그 상황 힘든 상황 속에서 잘 하고 있으니까 잘 믿고 잘 나아가면 될 것 같다라고 제가 얘기를 하는데 목사님께서 얘기하셨지 이번 리바이벌 드레스덴 때 야곱이 잘나서 야곱을 통해서 이 나라의 이스라엘 백성을 별처럼 많게 하려고 하셨던 게 아니고 그냥 순수히 하나님의 은혜로서 야곱이 그 자리에 서올 수 있게 해주심을 보면서 그 생각이 문득 떠오르면서 나도 은혜로 이 자리에 있지 감사하구나 그래 뭐 내가 뭐 잘나가지고 내가 뭐 잘해가지고 이 자리에 쓸 수 있을까 그냥 하나님의 은혜로서 부르시면 나오는 거지 라는 생각이 이 자리를 나오게 됐습니다. 아직도 힘을 많이 빼려고 노력 중이에요. 쉽지 않고 변화된 환경 속에서 잘 적응해 나가면서 하나님의 비전을 잘 잡아가려고 하고 있습니다. 이 자리에 서 있을 게 해주심에 감사드리면서 아멘입니다. 앞에서 간증하신 분들이 잘하면 잘할수록 자꾸 저도 살을 붙여야겠다라는 유혹이 자꾸 생기는데 그러지 않고 사양팀을 할 때도 항상 살을 붙이고 싶은 유혹에서 네 있는데 진짜 목사님 말씀하신 것처럼 지난 한 주간 그 시간과 부흥의 시간과 함께 제 삶에 있었던 것을 그냥 그대로 나누는 시간 됐으면 좋겠습니다. 이번 리바이벌 드레스덴 주제가 베델로 돌아가자. 저에게는 여러 주제가 있었고 여러 전달되는 말씀이 있었겠지만 저에게 가장 크게 다가왔던 것은 베델로 돌아가자. 하나님께서 야곱에게 하셨던 약속으로 다시 돌아가자 였던 것 같습니다. 그래서 저에게 주신 하나님의 약속은 무엇이 있을까 이렇게 생각해보고
고민했던 시간이었, 생각해 보았습니다. 제가 한 6, 7년 전에 저희 교회에서 여름 수련회를 갔을 때 이렇게 기도하는 가운데 저에게 하나님의 어떤 그 크신 사랑을 전하는 그런 그런 역할을 그런 역할을 하면 좋겠다라는 그런 마음의 감동을 주셨었는데 너무 저한테는 그게 좀 추상적이었습니다. 하나님의 사랑을 전하는 자라는 마음에 감동을 주셨는데 그러면 어떻게 구체적으로 무엇을 통해서 그것을 할 수 있을까 잘 몰랐고 너무 하나님 추상적입니다 이렇게 생각했던 것 같습니다. 그런데 그러면서 최근에 이제 그런 부분들에 대해서 좀 더 구체적으로 저한테 주셨으면 좋겠습니다라는 어떤 그 기도와 함께 지내고 있었어요. 그런데 이제 지난주부터 리바이벌 드레스덴이 시작을 하고 제가 이제 그 리바이벌 드레스덴이 있는 주간에 화요일부터 목요일까지 뒤셀도르프 출장이 있어서 2박 3일 동안 뒤셀도르프를 다녀왔습니다. 그래서 목요일 첫 시간은 아쉽게도 참여를 못했고 이제 금, 토, 일 참여하게 되었는데 목요일날 가면서 이제 그 뒤셀도르프 갔던 이유가 어떤 전시회에 참여하기 위해서였는데 전시회가 살을 붙이네. 자. 네. 전시회에서 숙소가 없어서 제가 이제 호텔에서 지낼 수 없는 상황이 돼서 어떤 이제 제가 아는 친구, 코스타에서 10년 전부터 알게 된 친구 집에서 머물 수 있는 기회가 되었어요. 그래서 이제 기차를 타고 드레스덴부터 프랑크푸르트를 거쳐서 뒤셀도르프를 가는 동안에 하나님께서 저의 마음 가운데 이 만남 가운데 분명한 이유가 있다라는 소망을 주시고 이 만남을 통해서 저에게 말씀하시고 싶은 것이 있으시다라는 그런 어떤 마음의 기대를 주셨습니다. 그리고 이제 그런 마음의 기대를 가지고 이제 그 친구를 만나서 이제 2박 3일 동안 그 친구와 지내면서 이야기를 하게 됐는데 그것을 좀 짧게 나눴으면 좋겠습니다. 그 친구가 제 상황을 모르고 10년 전부터 알고는 지냈지만 뭐 꾸준히 연락하던 사이는 아니었고 그냥 이렇게 1년에 한 번씩 보고 잘 지내는구나 그랬던 친구였는데 고맙게도 집을 지낼 수 있게 해줘서 그 친구 집에 머무르게 되었는데 그 친구가 다시 제 상황을 모르고 제 생각을 모르는데 그 친구가 첫날 밤, 두 번째 날 밤 저한테 나눠줬던 이야기들이 저에게는 되게 충격적이었습니다. 왜냐하면 그 친구가 밤늦도록 두세 시간, 세네 시간 동안 눈에 정말 그 열정을 가지고 저에게 나눠줬던 것이 그 친구가 그쪽 지역에서 이렇게 하나님이 주신 마음의 소원을 품고 그것을 하나하나씩 사역적 열매로 이렇게 맺혔던 것을 저한테 고백해 줬는데 그게 동일하게 저도 여기에서 제가 생각했던 그런 어떤 것이었던 것이었습니다. 그래서 네. 근데 저는 그 친구는 그곳에서 그것을 어떤 사역적 열매로 이루어가는 것을 이루어갔고 저는 이곳에서 그냥 마음의 생각으로만 가지고 있었던 저를 보게 하셨습니다. 그래서 이 차이가 뭘까? 이 친구는 여기서 이걸 했는데 나는 똑같은 마음의 생각을 품었지만 왜 나는 그것이 못했을까? 이제 그런 것들을 생각해 보면서 하나님께서 그 어떤 마음의 소원을 주셨을 때 그것을 놓고 내가 이것이 정말 하나님께서 나에게 주신 하나님께서 이루길 원하시는 마음의 소원인가? 내가 진지하게 기도해 보지 않았고 그런 마음들을 우리 성도들과 지체들과 나누지 않고 그냥 제 혼자 마음에 품고 있었기 때문이라는 것을 발견했고요. 그리고 이제 저한테는 또 다른 이유가 있었는데. 저는 너가 일을 하니까 너는 직장인이니까 직장에서 최선을 다해서 성실하게 하는 것이 예배하는 거야 라는 아주 그럴듯한 핑계와 그리고 너 찬양팀 하잖아 너 우리지기 하잖아 너가 마음에 품은 그 소원을 한다고 너 그거마저 그런 것들도 이렇게 소홀히 하게 되면 그게 하나님 기뻐하시는 걸까? 라고 생각을 하면서 그 당시 마음에 들었던 생각들을 제가 하지 않았던 것 같습니다. 그런데 이제 그렇게 그 친구 무엇보다도 그 친구가 저는 내일 또 출근 그 전시회에 가서 일을 해야 되는데 피곤한데 자야 되는데 재우지 않고 저를 새벽까지 계속해서 열정적으로 이야기하는 그 열정이 저는 개인적으로 너무 부러웠습니다. 이 친구 뭐가 있길래 그 마음에 어떤 소원이 있길래 새벽 1시, 2시, 3시가 되도록 나를 안 지우고 이 얘기를 나한테 할까? 그 열정이 나한테 없구나.
내가 누군가한테 무언가 하나님이 주신 소원을 함께 나누고 이것을 우리 함께 해봅시다 라고 할 때 그 친구는 그 안에 열정이 살아있으니까 정말 그것이 너무 부러웠고 아, 내 안에 최근에 그것이 없었었구나라는 생각이 들었습니다. 그래서 이제 거기에 다녀오면서 이제 리바이벌 드레스에 참여를 하면서 이제 뭐 그 주제가 베델로 다시 돌아가자. 아 그래서 네 그러면서 이제 제가 아까 말씀드렸다시피 이렇게 제가 그런 기도를 했다죠. 구체적인 하나님의 비전이 저에게 필요합니다. 라고 기도를 하고 있었었는데 그 만남을 통해서 하나님께서 이미 그 구체적인 것들을 나에게 마음에 주셨었구나 라는 것을 이제 좀 깨달았었습니다. 그래서 제가 조금 이렇게 쓸데없는 걱정이 많고 제가 좀 생각이 좀 많고 때로 성령님께서 참 좋은 마음 주셔서 마음을 풍성하신 마음에서 나오는 생각들은 참 좋고 그런 것들이 많은데 그렇지 않고 어떤 내가 중심이 돼서 내 안에서 나오는 생각들을 가지고 하는 그런 쓸데없는 걱정들 쓸데없는 걱정들이 불평과 불만으로 이어지고 성경에서는 단 한 번도 너는 불평해도 된다라고 한 적이 없는데 나는 어떤 뭔가 이렇게 불평할 거리를 찾고 있고 걱정거리를 찾고 있고 걱정하고 있고 염려하고 있는 제 모습이 있음을 있는데요 아, 내가 이것을 하나님께서 야곱에게 베델로 돌아가라고 하셨듯이 나에게 어떤 주신 그 하나님의 마음의 소원들을 이렇게 품고 그것을 이루고자 하면 그런 것들이 나한테서 사라지겠구나라는 생각이 했고 실제적으로 지난 한 주간 그런 어떤 쓸데없는 걱정이나 염려 혹은 불평이 아닌 제가 저에게 마음에 주신 소원만 생각하면 제 마음에 기대가 생기고 제 마음에 소망이 생기고 열정이 생기고 하는 제 모습을 발견했습니다. 그래서 하나님 감사하게도 지난 한 주 동안 저희 우리 모임과 또 혹은 길거리에서 우연찮게 만난 홍진영 목사님이라든지 혹은 또 저희 제가 아는 분들을 통해서 이런 것들을 나눌 수 있게 해주셨는데 그 시간을 통해서 나눌 수 있게 해주셨습니다. 그래서 제가 아마 아직 잘 모르겠습니다. 제가 마음에 주신 소원을 어떻게 이제 이루어 나가야 할지 더 기도로 준비하고 또 주변 사람들과 나눠서 해야 될 텐데 제가 그것을 위해서 여기 계신 분들을 찾아갈 수가 있습니다. 제가 찾아갈 때 마음의 부담 갖지 아니하시고 예, 만약에 그 마음 가운데 정말 아 나도 이것을 같이 함께 하고 싶다라는 마음이 생기셔서 그런 마음의 소원을 하나님께서 같이 주시고 같이 하나님께서 주시는 열정으로 아 이걸 함께 합시다 라는 마음이 있으시면 그것을 함께 또 저희 교회를 통해서 함께 사역을 진행할 수 있으면 좋겠다는 생각. 나눔우리 박서희입니다. 네, 먼저 저는 워킹홀리데이를 다른 나라로 가려고 하다가 독일에 왔고 그래서 이렇게 간증할 수 있는 시간이 있어서 참 감사한 것 같습니다. 네, 부족하지만 제 속에서 부흥회를 통해서 깨달았던 것을 함께 나누려고 합니다. 저는 그전에 하나님은 왜 야곱을 축복하세요? 라는 의문을 가지고 있었지만 귀찮다는 핑계로 깊게 생각해보지도 않고 넘기며 관심이 별로 없었습니다. 자신의 이익을 위해서는 형도 속이고 욕심도 많고 그리고 그러한 일에 동조한 어머니와 자기 중심적인 인물은 야곱이라고 생각했습니다. 야곱의 축복이라는 찬양의 제목도 아버지가 아들을 축복하는 것이 당연한 것이라 제 마음에 들지는 않았습니다. 그리고 저는 그러하게 몇 년 동안 종교생활을 해왔습니다. 사람들이 척박하다고 하는 중국에서 하나님을 만났고 알게 되었고 그 땅을 위해 나는 여전히 기도하고 있고 하나님의 사람으로 살겠다며 십일조도 하고 인생 가운데 가장 소중한 것이 무엇일까 생각하며 20대의 젊은 시간을 하나님께 내려놓자 하나님께 드리자 이 정도면 난 하나님을 위해 일했으며 깨진 사람이라고 할 수 있어 스스로 다독이며 살아왔습니다. 하나님을 위한 삶이라고 했지만 그것은 저에 대한 교만이었고 깨어짐은커녕 금조차 가지 않았습니다. 그렇게 이해하지 못했던 야곱의 모습 속에서 저를 발견했습니다. 하나님의 방법을 기다리지 아니하고 얕은 내 생각으로 인간적인 방법으로 해결하려고 했던 조급함.
저 자신을 생각하는 모습, 누군가를 누르고 밟고 일어서야 내가 위로 갈 수 있다는 마음, 경쟁이기에 당연하다는 생각, 그리고 그러한 마음을 가지고 있지만 겉으로는 숨기며 은밀하게 누군가를 질투하고 시기하고 있었습니다. 그리고 이미 하나님의 은혜가 족함에도 그것에 만족하지 아니하고 하나님은 나의 행위를 보시고 축복을 더 해주셔야 한다는 교만함과 함께 어리석은 모습도 가지고 있었습니다. 하지만 하나님은 태어나기 전부터 야곱을 축복하기로 결정하셨고 제가 하나님인 척 결정하고 판단했습니다. 하지만 하나님은 이러한 저에게도 다가와 주신 마음이 넓으신 분이라는 것을 믿습니다. 이러한 저에게도 오늘 하루를 허락해 주신 것은 저에게 다른 사람을 사랑하고 사랑으로 바라보고 섬기는 통로로 사용하시려는 것을 믿습니다. 야곱이 하나님을 체험한 것처럼 저 또한 교만함을 내려놓고 겸손함으로 기도와 말씀으로 저를 다듬고 정결케 되는 은혜를 경험하는 이곳에서의 삶이 되길 소망합니다. 야곱의 축복이라는 찬양의 가사가 달에게 다가왔습니다. 담장 너머로 뻗은 나무의 열매는 담장 안에 있는 주인만 관심이 있고 그 다른 사람들은 관심이 없을 수 있습니다. 뿌리에서 받는 영양분은 같을 것이고 하늘에서 내리는 비와 햇빛도 같이 받을 것인데 인위적으로 만들어진 담이라는 것을 통한 이유 없는 근거로 다른 사람에게 사랑을 주지 않는 것은 아닌지 하지만 하나님께서는 그 사람도 축복하시고 사랑하시는 한 나무인 것을 잊지 말아야겠다고 생각했습니다. 저처럼 하나님을 나중에 알게 된 사람들에게 함께 기도하며 사랑을 나누고 싶습니다. 부흥회를 통해 저조차도 외면했던 저의 내면 속 감추려고 했던 더러운 것들을 발견하고 그 더러운 것을 아시지만 여전히 저를 사랑하시는 그리고 사용하시려고 하시는 하나님의 사랑과 은혜에 대해 느끼게 되는 감사함을 느끼는 시간이었습니다. 이러한 금이 가고 깨어지고 빚어지는 은혜에 사모함을 느끼게 해주신 하나님의 은혜에 감사드립니다.